유난히도 상쾌하던 어느 휴일, 대학생 원우와 현서는 단둘이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산 오니까 진짜 좋다, 그치? 그러게. 아, 야, 공기가 다르긴 달라.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유로움에 두 청년은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정오가 다 됐고. 야, 배 안 고프냐? 아, 나 기운 없어서 더는 못 가겠다. 그래, 여기서 밥 먹고 가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기로 한 두 사람. 원우는 깔끔한 성격답게 손수건을 펼쩍 깔고 앉았지만 맨바닥에 철퍼덕 앉은 현서는 이미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야, 더럽게. 이걸로 좀 닦고 먹어. 아, 됐어. 공기 좋은 산 속에서 먹는 김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죠. 식성 좋은 두 청년은 그득하게 쌓은 김밥을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보온병에 쌓은 따끈한 커피를 따라 마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 호랑이 소리? 바스락대는 소음의 주인공은 바로 어? 저 너구리 아니야? 맞네, 완전 귀엽다. 겨울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야생 너구리였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으려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던 현서는 실수로 원우의 커피잔을 쳤고. 야, 미안해. 나 너구리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미안하다. 이걸로 대충 닦아라. 대충은 무슨 대충이야. 나 여기 밑에 화장실 가서 물로 씻고 올 테니까. 야, 뭘 씻어. 그러지 말고 우리 너구리 안고 인증사진 찍자. 어? 빨리 와. 난생 처음 보는 야생 너구리를 안고 다정한 사진을 찍을 욕심에 두 사람은 조심조심 너구리에게 다가갔는데요. 한 번에 잡으려고 둘이 동시에 손을 뻗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야생 너구리에게 팔뚝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았죠. 쬐끔한 게 되게 사납네. 너 때문에 커피 범벅에 너구리한테도 물리고. 이게 뭐야? 너구리 한 마리. 그게 왜 다 나 때문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사고가 터지지. 터져. 요구하려다가 물렸네요. 야, 물렸네요. 어디 가? 화장실. 아무리 작고 귀여워 보여도 야생 동물을 함부로 만지려 한 건 실수였죠. 잠시 후 손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채 산을 내려오는 두 사람. 워낙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원우는 어느새 물 한 통을 다 비웠고. 야, 네가 무슨 물 먹는 하마냐? 야, 이거 마셔.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 물을 마시지 않는 현수의 물까지 원우 차지였죠. 몇 시간 후 원우의 집에 도착한 두 청년. 원우는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내 너구리에게 물린 상처 부위에 대고 얼음찜질을 시작했는데. 또 유난 떤다 또. 원래 상처는 차가울수록 빨리 낫는 거야. 너도 해. 됐어. 야, 아프지도 않구만 뭐. 난 밥이나 먹을란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얼음찜질을 하는 원우. 반면 매콤한 김치까지 얹어 삼겹살을 굽기 시작한 현서는 먹음직스럽게 한상 차렸는데. 어이, 한자 빨리 먹어. 난 안 먹을래. 오랜만에 움직였더니 피곤해가지고 입맛이 없다. 난 좀 잘 테니까 먹고 깨끗이 치워놔. 뭐야, 진짜 환자같이. 피곤해하며 자리에 누워 대자로 뻗은 원우와 달리 현서는 왕성한 식욕으로 삼겹살 2인분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현서야. 고열에 환각, 근육 경련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는 현서. 현서야! 현서야, 왜? 너 왜 이래? 놀란 원우가 현서를 데리고 즉시 병원으로 갔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분이 동물한테 물린 적 있나요? 예, 한 두 달 전쯤에 산에서 너구리한테 한번 물렸었어요. 아무래도 공수병인 것 같습니다. 예? 공수병이요?
그렇습니다. 현선은 일명 광견병이라고도 하는 공수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고 너구리가 됐네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청년이 동시에 같은 너구리에게 팔뚝을 물려 비슷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 유독 현수만 공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너구리에게 물린 후 현선은 하지 않고 원우 혼자만 했던 어떤 행동이 공수병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 이 행동은 동물에게 물렸을 때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행동만으로도 공수병에 걸릴 확률을 약 90% 가까이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야생 너구리에게 물린 원우를 치명적인 공수병으로부터 지켜준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원우와 연소가 산에서 만난 야생 너구리에게 물려 상처가 났던 그때, 안 그래도 커피를 쏟아 손과 옷이 더러워진 데다 야생 너구리에게 물리기까지 하자 지저분한 걸 못 참는 원우는 짜증이 치밀었죠. 야, 어디가? 화장실! 그리고는 곧장 화장실로 가 옷과 손을 깨끗이 닦고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 부위를 한참 동안 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행동으로 인해 원우의 상처 부위에 묻어있던 공수병 바이러스가 대부분 물과 함께 씻겨나가 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 반면 물로 씻지 않고 손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바로 꽉 묶었던 현선은 상처 부위에 있던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해 결국 공수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수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일까요? 공수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물거나 핥혔을 때 상처를 통해 해당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걸리는 병을 공수병 또는 광견병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감염될 수 있지만 특히 너구리, 오소리, 여우, 박쥐 등이 공수병을 전파시키는 대표적인 동물로 손꼽힙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수병에 걸린 너구리나 오소리 등의 야생 동물에게 직접 물리거나 또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이 공수병에 걸린 야생 동물에게 물려 감염이 된 뒤 다시 사람을 물어 공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이때 동물의 침 속에 존재하고 있던 공수병 바이러스가 사람의 물린 상처로 들어가 신경 섬유를 따라서 뇌와 척수를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공수병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한동안은 아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상처가 크지만 않다면 별 문제 없겠거니 안심하는 게 보통인데 얼굴이나 목처럼 뇌와 가까운 부위를 물렸거나 상처가 깊고 많아 다량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했을 때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잠복기가 이어지고 뇌에서 먼 부위를 살짝 물렸을 때는 석 달에서 드물게 1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공수병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면 바이러스가 급격히 증식하면서 뇌신경세포를 파괴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공수병의 초기 증상이 시작됩니다. 발열과 두통, 무기력, 환각 상태 등이 나타나며 병이 진행될수록 근육경련, 공격성, 발작 등이 매우 심각해지는데 특이하게도 환자의 80% 이상이 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특징. 그 이유는 공수병에 걸리면 목 부분에 물을 삼키는 근육이 심하게 수축돼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물만 봐도 물을 삼킬 때 극심한 통증이 연상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병이라는 뜻에서 병명 또한 공수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7일에서 20일 사이에 거의 100%의 환자가 뇌염과 혼수 상태를 보이며 호흡곤란,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만큼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물린 즉시 한 가지 처치만 확실히 해준다면 얘기는 180도 달라지는데요. 바로 야생 동물에게 물린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댄 채로 깨끗이 씻어내기만 해도 공수병에 걸릴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물린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흐르는 수돗물에 5 내지 10분간 충분히 씻어내어서 공수병 바이러스가 씻겨나가 체내로 유입되지 않는 것이 공수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즉시 물에 씻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야생동물에게 물린 후 약 24시간 내에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주사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공수병 발병을 보다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지난 2003년 경기도 보천에 살던 40대 남성이 야생 너구리에게 윗입술을 물렸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가 약 두 달 후 공수병 증세를 보이며 단 며칠 만에 사망했고, 2002년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야생 너구리와 싸우다 상처를 입었던 개에게 물린 한 농부가 상처를 방치했다가 공수병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공수병을 옮길 위험이 가장 높은 동물은 바로 너구리인데요. 요즘 같은 봄철엔 산에 오르는 등산객도 많은 데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야생 너구리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라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특히 파주시, 포천시 등의 경기 일부 지역이나 화천군, 철원군 등의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공수병 위험 지역이니 이 지역에 산에 오를 때는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이 아닌 도심은 안전지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은평구 역시 공수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너구리가 발견된 적이 있어 위험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심 쪽으로 내려온 너구리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 이제는 도심 속 공원이나 하천, 고궁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될 정도라는 것. 귀엽고 앙증맞은 이미지 덕에 야생 너구리에게 쉽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야생동물로 인한 공수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여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수병 위험지역에 속하는 산에 오를 때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애완동물은 1년에 한 번씩 공수병 예방접종을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만일 야생동물에게 물렸다면 즉시 핀으로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뒤 흐르는 수돗물에 5분에서 10분간 댄 채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후 깨끗한 천이나 수건으로 상처를 살짝 감싸는데, 단 상처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문지르면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으니 상처 부위는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24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 치료제를 투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가 야생 너구리에게 물린 견소와 원우. 물린 즉시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은 원우와 달리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내버려둔 현서는 결국 공수병에 걸려 끔찍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바이러스를 품고 있을지 모르는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시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